여러분들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? 오늘이 6월 3일이고요. 여기 보시듯이 오디나무에 좋은 품종의 오디 접목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계절 무관하게요. 계절에 상관없이 녹지 접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뽕나무 다른 쪽에서 좋은 품종 잘라가지고 왔고요. 줄기만 남기고 요거 하루 보관했다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. 요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. 뽕나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수종이 가능합니다. 대나무 외에는 전부 다 가능하니까요.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과일 많이 먹는 핵과류, 속이 단단한 씨가 있는 거, 그 다음에 중과피가 과육이 된 그런 수종들은 엄청 잘 돼요. 그래서 이 뽕나무는요, 뽕나무는 핵과류는 아닙니다만 복과류라고 합니다. 복과류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핵과류가 아니어도 잘 되니까 여러분들도 응용을 한번 해 보시고요. 오늘 눈접하는 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리안에 카타칼 준비했고요. 자, 적당한 부위를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. 대각선으로 들어갔어요. 자, 보실까요? 이 상태가 됩니다. 대각선으로 들어갔고요. 위에서부터 이제 깎아내릴 겁니다. 목질부를 붙여서 깎아냅니다. 접수 고려를 해가지고요. 이런 식으로 깎아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목질부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. 떨어졌습니다. 자세하게 다시 보겠습니다. 네, 이 상태가 된 겁니다. 대각선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목질부를 깎아냈어요. 접수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좌우측 중에 한 곳을 맞춰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진이 약간 나오는데 요즘 비가 덜 와가지고 진이 덜 나옵니다. 그래서 요 정도면 접목을 해도 딱 접목 활착이 될 정도의 그 물올림입니다. 접수를 조제를 하겠습니다. 접수 조제하는 방법 잘 보시고요. 눈이 있으면 입자로 그대로 뒀어요. 눈의 하단 부분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들어가고요. 대각선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위에서부터 비스듬히해서 목질부 붙여가지고 깎아 내려갑니다. 이 상태가 됐죠. 옛날에 우리가 농업 시간에 배웠던 T접하고는 다르게 이 목질부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작업하기가 엄청 쉽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. 예, 눈의 하단 부분을요,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위에서부터 목질부 붙여서 깎아냅니다. 요 상태요. 네, 조제된 접수를요, 이쪽에 공대 쪽에 만들어 놓은 홈에 끼워 봅니다. 어느 한쪽을 맞춰주면 돼요. 요 대각선으로 자른 데는 딱 걸터 함께 돼 있으니까 100% 맞는 거고요. 좌측이나 우측 중에 한 군데만 맞으면 됩니다. 근데
요거 깎는 요령에 따라서 이렇게 양쪽이 담아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 상태가 됐습니다. 그리고 테이핑 하면은 끝납니다. 테이핑을 합니다. 네, 이것으로 눈접 중에 사가접이 끝난 겁니다. 너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. 이렇게 사가접의 장점이 속에 그 목질보를 제거를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요. 그래서 요거는 핵과류 너무 잘 되고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른 고수분들은 입자루를 아예 떼어내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남겨두는 주된 이유가 여기 한 열흘 전후 돼 가지고 와서 보면 요 입자루가 없으면 100% 요거는 활착이 되는 겁니다. 그렇지 않고 열흘이나 보름 정도에 와 가지고 요걸 탁 쳐보면 남아 있을 때 탁 쳐보면 똑 떨어져요. 똑 떨어지면 역시 활착이 된 거고요. 그때까지도 이게 붙어 있고 뭐 시들비들 그런 상태에서 쳐도 안 떨어지면은 이건 100% 죽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가늠하기 위해서도 저는 남겨놓는 거고요. 또 하나 입자루를 제거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그로 광 테이프로 이 눈까지 한 번이나 두 번 싸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예, 그래도 충분히 눈이 그 아그로 테이프는 뚫고 나옵니다.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일이 하시면 되고 제가 남겨놓는 입자로 남겨놓는 이유는 접목 활착이 됐나 안 됐나 미리 알아보기 위한 그 잣대로서 남겨놓은 겁니다. 네,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요. 다음번에 감나무 접목하는 거 올려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요즘 취목의 계절이에요. 지금서부터는. 그래서 취목 공중높이대기도 간간히 올려 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